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러시아에서는 괴생, 영어권 나라에서는 미친 수도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승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어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다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죠. 그에게는 또 유명한 것이 더 있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시기를 자랑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 인물의 거시기는 훗날 그가 죽은 후에 떼내어 포르말린 용에 넣고 보존 처리를 한 뒤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무려 23c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의 거시기인지 동물의 거시기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죠. 이렇게 굉장한 인물은 바로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영상을 올린 요승 신동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라스푸틴은 신동과는 달리 나쁜 짓만 해댔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어떻게 수도승에서 러시아 제국을 멸망에 이르게까지 한 인물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는 1869년 시베리아의 튜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학교는 다녔지만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 글도 몰랐다고 하죠. 근데 어릴 적부터 남을 홀리는 재주는 있었는지 많은 여자들과 사귀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19세가 되던 해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도 7명이나 낳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29세가 된 그는 수도승이 될 거라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러시아 전역을 떠돌았고 그리스나 이스라엘, 터키 등 여러 곳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러시아 제국도 혼란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이 분위기를 틈타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기득권 세력이 온 나라를 휘저으며 난리를 치던 상황에 라스푸틴은 여러 수도원과 성지를 다니며 예언도 하고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해주기도 하는 등 일반 백성들을 현혹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라스푸틴은 성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 황제는 그의 아들이던 알렉세이 황태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죠. 그러던 1907년 러시아 전역을 떠돌아다니던 라스푸틴은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게 되었고 니콜라이 2세 부름에 따라 궁으로 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알렉세이 황태자를 영적인 힘을 사용해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혈우병을 치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추측으로는 당시에는 혈우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때 라스푸틴은 황태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엔 그나마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황태자의 상태가 좋아지자 니콜라이 2세 황제와 알렉산드라 황후는 라스푸틴을 굉장히 신뢰하고 총애하게 되었죠. 그런데 니콜라이 2세는 사실 정치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인물이었는데요. 26살에 차르로 즉위할 때도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차르가 되는 걸 거부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라스푸틴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들도 살려주고 정치도 도와준다 하니 바로 그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라스푸틴의 영향력은 종교를 넘어 내정과 외교까지 간섭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수상과 장관을 임명하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러시아 제국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라스푸틴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인물은 모조리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코프초프라는 재상은 라스푸틴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며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황제에게 건의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쫓겨났을 정도였죠. 그리고 당시 공주나 왕자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은 왕실격에 맞게 귀족 가문의 여인들이 도맡아 왔었는데요. 라스푸틴은 그런 가정교사들과 시녀들을 겁탈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사생아들이 20여 명이나 태어나기도 했을 정도였죠. 또한 그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귀족 여인들에게 육체가 속죄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귀족들을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들과 황족들은 라스푸틴의 쓰레기 같은 행동에 대해 격렬히 비판했고 심지어 황제의 동생이나 황후의 언니도 황제와 황후에게 라스푸틴을 멀리하라고 충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강간을 당한 가정교사는 황후에게 그를 고발하기도 했지만 황후는 라스푸틴이 하는 일은 모두 성스러운 행위이다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가정교사를 쫓아내버렸죠. 게다가 라스푸틴은 황후와도 단둘이 독대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공주들이 잠옷바람으로 있을 때 공주의 방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스푸틴은 황후와 공주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라는 추문이 끊이질 않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워 삶았는지 라스푸틴에게 뻐기간 공주들은 그의 사진을 부적삼아 지니고 다닐 정도였죠. 그만큼 그는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누리며 자신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1915년 니콜라이 2세가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러시아군을 수습하기 위해 전선에 나갔고 총사령관이 되어 군대를 지휘했는데요. 라스푸틴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황후를 통해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죠. 그러자 모든 참모들과 장군들의 반대에도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의 편지대로 군을 움직였고 역시나 러시아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러시아 민중들은 황제와 라스푸틴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그런데 라스푸틴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 다른 인물도 있었으니 그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펠릭스 유스포프는 니콜라이 2세의 조카 사위이자 러시아 제국의 공작이었죠. 라스푸틴과 펠릭스 사이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라스푸틴이 펠릭스의 외모를 보고 그를 게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원한을 품었다는 설과 펠릭스 이안의 이리나 공주가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는데 라스푸틴이 이리나 공주에게 흑심을 품고 찝적대자 그때부터 원한을 품어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펠릭스는 황족들과 함께 라스푸틴을 암살할 계획을 짜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은 어느 날 라스푸틴에게 한 장의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고 그것은 바로 펠릭스의 아내 이리나 공주가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이리나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그는 신나서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고 파티에서 청산가리가 듬뿍 들어있는 케이크와 와인을 먹었죠. 그런데 그 많은 청산가리를 먹었지만 라스푸틴은 죽기는커녕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신나게 파티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펠릭스는 죽지 않는 그에 대해 공포심이 들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권총을 꺼내 라스푸틴을 향해 발사했죠. 그리고 바로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외투를 두고 온 걸 알아챈 펠릭스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던 라스푸틴은 돌아온 펠릭스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죠. 이에 다른 황족이 그를 향해 더 총을 쐈지만 라스푸틴은 죽지 않고 연회장 밖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에 있던 다른 암살자들에 의해 몽둥이와 쇠사슬 등으로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난 뒤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던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라스푸틴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의 사인은 총을 맞아서도 아니고 독을 먹어서도 아니며 구타를 당해서도 아닌 바로 이사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이 나중에 강에서 발견되고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이 라스푸틴의 성기를 보고 용물이라며 칼로 잘랐고 그 뒤로 표본통에 담기게 되었다고 하죠. 방금 말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이지만 이외에도 그는 머리에 총을 맞아서 죽었고 익사나 독사를 당한 흔적은 없다는 설도 있고 라스푸틴 암살에 영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 역시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죠. 어쨌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황제 일가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도 역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이름을 감추고 말았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꼭 무능한 군주와 간신히 콤비를 이루어 개판인 나라를 더 개판으로 만들기 마련인데 무능한 니콜라이 2세와 간신 라스푸틴 또한 다른 콤비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네요. 망해가던 러시아 제국을 등떠밀어 더 빨리 망하게 만든 괴승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 조선시대 말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휘둘렀던 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창렬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심지어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실존했고 고위 관료들조차 그녀에게 쩔쩔매었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서서히 망해가던 시기에 권력을 잡아 조선이 더 빠르게 망하도록 가속도를 붙인 인물 진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882년 6월 신식군대 별기군과 차별 대우를 받았던 구식군대는 13개월치에 달하는 녹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쌀, 포, 동전의 출납을 맡고 있는 선해청의 당상관이었던 민겸호의 명으로 밀린 녹봉 중 겨우 한 달치의 녹봉을 받게 되었는데 녹봉으로 받은 쌀 포대 안에는 20% 정도만 쌀이었고 나머지 80% 정도는 모래와 쌀겨 등이 들어있는 것이었죠.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녹봉도 민씨 일가가 다 헤쳐먹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구식군대 병사들은 그대로 민씨 일가와 민비를 죽이기 위해 난을 일으키는데 이 일이 바로 이목을란이죠.
갑자기 난리가 나자 민비는 급하게 국녀로 변장해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녀는 광주, 여주를 거쳐 마침내 충주 장호원에 있는 민흥식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90군대 병사들은 사태의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찾아갔고, 그는 성난 병사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며느리였던 민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죽었다고 발표했죠. 이미 사망 선고를 해버렸으니 민비는 누구한테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녀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숨어있는 일 외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나날이 속절없이 지나갔죠. 그렇게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문을 살짝 열어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는 웬 무당이 서 있었고, 중전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신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민흥식은 그 무당을 집안으로 들여 민비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그것이 12년간 민비의 소울메이트가 될 여인 진령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민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무당에게 자신이 다시 환궁할 수는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 물었는데, 그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앞으로 50일 안에 환궁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그날은 아마 8월 초하루쯤이 될 것이라고 그때에 맞춰서 환궁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은 민비는 그대로 고종과 은밀히 연락을 해 청나라의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청나라 군대는 한양으로 진입해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뒤 청나라로 압송했으며, 임오군란을 일으킨 군인들마저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청나라군에 의해 순식간에 사태가 수습되어 버렸고, 무당이 예언한 날짜에 민비는 환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 무당까지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비는 고종에게 아뢰어 그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렸습니다. 군호는 왕자나 종친, 수많은 공적을 쌓은 신하들에게 내리던 칭호였는데요. 이 일은 칠종 천민 취급받으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계층인 무당이자 심지어 여자가 군호를 하사받은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령군은 민비가 기거하던 창덕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민비는 신하들의 간언은 듣지 않고 오로지 진령군의 말만 맹신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황현은 자신의 저서 오화기문에 왕비는 그 무당을 언니라 부르기도 했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령군은 민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거의 매일을 왕실을 위한 산천기도와 제사는 끊임이 없었고, 궁 한가운데서 구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비의 침실 또한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민비의 건강까지 돌봐주었는데요. 진령군이 민비의 배를 만지면 아픈 배가 나았다고 하고, 머리를 만지면 두통이 나았다고 하죠. 그러자 민비는 더욱더 진령군을 신뢰하게 되었고, 진령군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종과 민비는 관찰사나 지방관 등을 임명할 때도 진령군의 말을 들었으며, 그녀는 정부 관료들의 인사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러지 않아도 당시에는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만연해 있었는데, 진령군의 입 끝에서 관직이 정해지자 사람들은 진령군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 또한 그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양반이었던 그들이 천대하던 무당에게 설설기며 아부를 할 정도였죠. 심지어 고위 관료들 중 몇몇은 진령군과 의남매 또는 의자가 되어 그녀에게 누님이나 어머니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령군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그녀의 재산도 날이 갈수록 불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무당이 궁에 상주한다는 소문이 도성 안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문이 신경 쓰였던 진령군은 민비에게 "저는 관우의 딸입니다. 아버지 관우의 사당을 지어주면 그리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렇게 민비는 한양의 북쪽에 관우의 사당인 북묘를 지어주었으며, 진령군은 그리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고종과 민비는 진령군을 만나기 위해 허구헌 날 북묘에 드나들었는데, 진령군에게 잘 보여 한자리 하고 싶었던 양반들이나 심지어 돈을 노리고 모여든 시정잡배들까지 뒤섞여 그 아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죠. 이때 김해에서 올라온 이유인은 진령군을 속여 그녀의 양아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손발이 척척 잘 맞아 고종과 민비를 뒤에서 조종했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약했던 세자의 병을 고치는 굿을 해야 한다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 한 성과 돈 천 냥, 무명 한 필씩을 바쳐야 한다고 하자, 고종과 민비는 그 말을 믿고 즉시 그렇게 실행하기도 했죠. 그렇게 나날이 국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었지만, 민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령군만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령군은 이 북묘에 머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가 조선을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뒤흔든 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자 참다 못한 선비들은 북묘에 살고 있는 요망한 계집의 목을 베라는 등의 진령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를 본 고종은 분노하며 탄핵 상소를 낸 대신들을 모조리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만큼 인비와 고종의 진령군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죠. 그러던 고종 33년인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고 8월달이 되자 일본 낭인들에 의해 조선의 국모였던 민비가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진령군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던 민비가 시해당하자 그녀는 모든 권력과 재물을 순식간에 잃게 되었고 그렇게 완벽하게 몰락해버립니다. 진령군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비가 시해되고 나서 얼마 안가 체포되어 거열형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민비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 체포당했지만 재산을 몰수당하고 풀려난 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들어 겨우겨우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등 여러 썰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당을 맹신했던 고종과 민비나 그런 왕과 왕비를 이용해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엄청난 재물을 모았던 진령군이나 한나라가 망하기에 필요했던 사치와 향락, 부패 등 모든 박자가 잘 어우러져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민비를 만나 당시 양반들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던 무당, 진령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고려 말기의 공민왕이 망해가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등용한 인물이자 요승이라 불릴 정도로 요사스러운 인물 신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고려 말기의 승려이자 정치가였는데요. 개혁가라는 평가와 요승이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골때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소문도 있죠. 그러다 보니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우왕을 신우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신돈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우왕의 아버지가 신돈이라는 소문까지 났던 것일까요? 신돈은 1323년 현재 경남 창녕군 영산면인 영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사에는 아버지에 대해 적혀있지는 않았는데요. 어머니는 옥천사라는 절의 노비였죠. 신돈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현조라는 법명으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가 승려일 때 기록이 없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고려 말의 학자 이달충이 편조를 비판하는 시에 의하면 편조는 매골승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매골승이란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하는 승려였는데요. 아무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던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데 그는 승려일 때 절로 찾아오는 신도들의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들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 그는 훗날 개경에 있던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민왕은 한 가지 독특한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 자신을 해치려고 한 자객을 어떤 승려가 물리쳐 준 것이었죠. 그러고 얼마 후 신하인 김원명의 소개로 편조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본 승려와 생김새가 너무 닮아 있어서 한눈에 편조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진행하려던 개혁정치에 대해 편조 역시 공감해주고 그의 현란한 말씀씨에 매료된 공민왕은 그가 다른 신하들과는 다르게 사리사욕이 없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당파 같은 것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며 그를 등용해 개혁정책의 전면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 1365년 2월 공민왕은 아내이던 노국대장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자 엄청난 충격에 실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후로 정치의 뜻을 잃었으며 편조에게 개혁에 대한 정권을 위임하고 자신은 불교에 심취했죠. 그러자 편조는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그는 법명이던 편조를 버리고 환속해 신돈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땅을 농민들에게 보급했고 노비양건법을 부활시켜 억울한 계기로 노비가 된 양인들을 풀어주기도 했으며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권문세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신돈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내의 부패한 관리들도 축출해내기까지 했죠. 그러자 백성들은 그의 공정한 정치에 성인이라는 칭송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돈이 불교 승려 출신이다 보니 유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지만 정작 자신은 공자는 천하만세의 스승이라며 성균관도 부활시켜 신진사대부들이 세력을 키우는데 알게 모르게 공헌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출신이 미쳐나며 승려 출신에 부패하고 탐욕스럽다는 이유로 그에게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는 과도한 권력욕 때문에 정도전의 스승이자 국민왕의 충신이던 유숙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모함해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성균관 유생들과 신진사대부들이 격분하며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거기다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이나 인물들은 모조리 죽이거나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신도는 환속한 이후 자신의 집을 얻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사치와 향락, 주색에 빠지며 타락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여자들을 집으로 불러 놀아나기도 하고 첩들 또한 많이 거느렸습니다. 게다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그 여자의 기운을 끌어다 자신의 길을 기르는 것일 뿐 사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개소리를 하기도 했고, 도성 안에만 자신의 호화로운 대저택을 7채나 짓기도 했죠. 그리고 불교 행사와 제사, 축제를 열기 위해 백성을 엄청나게 수탈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한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술과 고기, 음악,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국민왕을 만날 때만큼은 채소와 과일, 차만 마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위선에 수많은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거기다가 정력 보충을 위해 오골계를 자주 먹었으며 흰말의 거시기까지 먹었을 정도로 호색한 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달충이라는 사람이 신돈에게 많은 사람이 공은 주색을 너무 밝힌다고 말하더라 라고 그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달충은 즉시 파면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조노라는 신하는 공민왕에게 신돈을 비판한 상소문을 올렸을 때는 바로 붙잡혀 하옥되기도 했죠. 그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기괴해지면서 그가 사냥개를 무서워하고 사냥을 싫어하는 점을 들어 사람들은 그의 본 모습은 사실 구미호 아닐까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신돈의 사치와 향락, 주색에 빠진 것, 또한 부정축제, 부패 등 온갖 쓰레기 같은 막장 행보를 보인 것과 동시에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 급진적인 개혁정치로 인한 권문세족들과의 충돌과 신진사대부들과도 마찰, 심지어 최영 같은 무신들조차 그를 싫어하다 보니 모든 신하들의 타겟이 되어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공민왕조차 신돈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이를 눈치챈 이인은 신돈이 반역을 꾀한다는 거짓 편지를 써 재상이던 김송명의 집으로 보내버렸는데요. 이를 공민왕에게 보고하자마자 신돈은 붙잡혀 감옥에 갇혀있다가 1371년 7월 4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거기다가 신돈의 머리는 효수되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고, 사진은 잘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의아한 점은 아무리 반역죄라도 죄인 신문이나 고문은 있기 마련인데 신문 한 번도 하지 않고 갇혀있다가 참수를 당한 것을 보면 신돈의 숙청은 공민왕의 뜻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죠. 신돈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이 총애하던 반야라는 여종을 공민왕에게 바쳤는데요. 훗날 반야는 나중에 고려 우왕이 되는 모니노를 낳게 되죠. 이 때문에 이성계 일파는 조선을 건국한 것이 정당했다는 의미로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아들과 손자라는 뜻의 신우, 신창이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왕은 신우라고 불렸으며, 현재도 우왕의 진짜 혈통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모함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공민왕과 신돈밖에 없었고, 공민왕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이 신돈의 자식임을 숨기고, 이 사실이 들통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돈을 없애버리기 위한 공민왕의 술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신돈이 승려일 때의 기록이 없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홀연히 나타난 한 남자에 의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던 걸 보면 그가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그가 죽지 않고 고려의 혁명을 계속 이어갔으면 고려의 멸망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간신으로서 어차피 고려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고려의 최고의 혁명가이자 최악의 간신, 요승 신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